감사. 어딘가 문제가 생긴 자동차를 점검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공간. 이 차는 무슨 일로 이곳을 찾게 된 걸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사고가 나서 들어온 차고요. 네. 부딪혀가지고 이제 들어간 부분을 맞춰서 좌우 맞춰서 이제 당기는 작업을, 황금 작업을 해야 돼요. 충돌 사고로 정비센터를 찾았다는 자동차. 능숙하게 차를 살피고 망가진 부품을 떼어내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부서져 있는 애들 보면은 좀 안타깝죠. 남성들이 많은 업계에서 정비사로 경력을 쌓아온 지 올해로 7년째라는 김도희 씨. 아, 이건 너무한데.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거운 공구를 들고 자동차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은 익숙합니다. 엄마 아버지도 다 말리고 원래 제가 한 거의 4, 5년 동안 사무직으로만 일을 했어가지고 사무직에서 일하던 사람이 현장으로 넘어가면 오래 못 버틴다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상담 일을 해오다 정비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됐다는 김도희 씨. 자동차가 좋아 시작한 일이지만 능숙해지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데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한 3, 4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미션 내리는 것까지 작업을 다 혼자서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자동차 쪽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는 이제 자동차 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동차 검사를 이제 자격을 이제 수료를 하고 이제 검사원으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한 두 달 하고 그만뒀어요. 왜요? 안 맞아가지고. 국산 자동차 정비 일을 하다 수입차 전문센터로 옮겨온 지 1년.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진 기종을 다루게 됐지만 늘 배우는 자세로 정비 일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고 서로 기피하는 일들인데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좀 뿌듯해요. 제가 정비하는 입장에서. 정비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런 남자분들도 힘들다고 하고 다 포기하시거든요. 금방금방 한 달, 두 달, 뭐 길어봤자 1년. 근데 횟수로만 지금 한 친구는 3년이고 같이 또 한 친구는 1년 넘게 같이 일했고 너무나 신기해요. 선배 정비사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사고 자동차에 망가진 부품을 떼어내는 작업이 어느새 끝났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 끝난 거고 이제 판금부에서 작업을 해주면 저는 다시 이제 탈거했던 거를 다시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루에도 수십 대의 자동차가 다양한 이유로 이곳을 찾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자동차는 핸들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클럭 스프링 교환할 거예요. 이제 클럭 스프링이 이제 어쨌든 조향각을 이제 확인을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에어백 센서도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에어백을 터트려 주느냐 안 터트려 주느냐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품이에요. 섬세하고 복잡한 부품들이 연결돼 있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정비를 할 때마다 늘 긴장이 되는데요. 구매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완벽해지지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 하고. 다양한 메뉴 조작과 신호 감지가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장치, 클럭 스프링 교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운전 가능하겠죠. 또다시 이어지는 정비 작업. 이번 자동차는 배터리 문제랍니다. 배터리를 아예 차에서 분리를 해버리면은 전기가 아예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차에 이제 있는 위험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기는 이제 차에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비사의 일. 기계적인 기술과 함께 판단력까지 갖추기 위해선 해야 할 공부도 많답니다. 이런 분야에서 도전을 좀 꺼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고 있는 길은 그냥 비포장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전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여성 정비사의 길.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와 그냥 프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건데 여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대견스럽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든 일도 많지만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어 힘을 낼 수 있답니다. 김도희 정비사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또 한 사람. 센터 내 최연소 정비사 장서진 씨입니다. 이거 RPM 한번 지금 맨단이거든요. 딱 드라이브 될 때. 학교 졸업과 동시에 센터로 스카우트 될 만큼 실력자라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말요? 저희 학년에만 저 포함해서 딱 3명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서 같이 유지하면서 다시. 좋아하는 자동차에 대해 배우고 싶어 시작한 공부. 졸업 후 시작한 정비사 일이 벌써 5년째가 됐는데요. 확실히 힘들긴 힘든데 사무직보다는 아무래도 너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더 외로웠을 길. 함께할 동료가 있어 더 든든하다는 두 사람인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걷기가 안 되니까 미끄럽고 빗물도 배수가 안 되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도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 마모가 심해질 경우 사고 위험도 커지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마모 한계선이에요. 근데 마모 한계선을 지나서 이제 더 사용을 한 거예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시기를 이제 지난 거죠. 마모 상태가 심각해 보이네요. 타이어를 빼낸 후 점검에 나선 두 사람. 타이어를 마모 한계선을 넘어서까지 사용한 차량이다 보니 안전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휠 스피드 센서 교환할 거예요. 휠 스피드 센서가 그 이제 휠 바퀴가 이제 굴러가는 속도를 읽어주는 센서예요.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정비일. 작업할 때는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굴러가야 되잖아요. 사람 이제 안전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큰 작업들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은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이거 다 했나? 저거 다 빼였나? 계속 생각이 계속 나요. 속도 센서 교체 후 타이어까지 장착해 줍니다. 꼼꼼한 정비 후 마침내 출고되는 차량. 하나씩 고쳐 나간다는 게 되게 뿌듯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정비하고서 이렇게 딱 시동 걸렸을 때 그 느낌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로서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두 사람. 바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선뜻 저한테 믿고 맡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걸어가는 길을 조금 이제 뒤따라오는 후배들이 조금 더 저보다는 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좀 다져놓고 싶어요.